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에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택에 대한 거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에 이제 조금 이제 그 투자 수요가 쏠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초반에는 이제 내 월급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좋은 거,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 뭐 투자에 대한 책을 보면은 뭐 회사 생활 나쁘다, 회사 생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분은 조금 관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뭐랄까요? 뭐 회사에서 뭐 너무 야근까지 하면서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를 실질적으로 가치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의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상가를 예로 들어보자. 이 상가의 면적은 전용 기준 7평에서 10평 남짓이며 월세는 2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상가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1층인데다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서 권리금이 4천만에서 5천만 원 붙어 있고 매매가는 거의 6억 원이나 한다. 즉, 당신이 직장에서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그 가치는 6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월급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큰 가치가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돈이 나오는 직장은 아주 큰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일하는 곳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거를 약간 상가로 치환해서 상가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얼마냐? 무려 6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200만 원 주는 직장의 가치는 6억 원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뭐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몇년 후에 부동산으로 월세 몇몇만 원을 꼭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 보면서 의지를 다진다. 두 번째,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투자 물건 및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골라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적는다. 예를 들면 나는 경매와 일반 매매를 통해서 2020년도에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 지식산업센터 두 채와 월세가 20만 원씩 나오는 아파트 주식을 꼭 사고 말 거야. 세 번째,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공부, 책, 블로그, 카페 등 함께 현장 답사를 통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에 덧붙여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부동산 공부를 한다. 부동산 관련 책을 한 달에 적어도 2권 이상 읽는다.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찾는다. 부동산 관련 파워 블로그들을 이어 추가해서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면 읽는다. 2.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관심 있는 물건들을 현장 답사하면서 파악한다. 맨 처음은 사는 곳부터 시작해서 반경을 넓히는 것이 좋다. 3. TV나 게임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를 꾸준히 실행하면 분명히 당신의 목표는 어느샌가 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꿈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과 지식산업센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세금 차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에도 주택의 경우에는 1.1%에서 3.5% 사이에서 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가 4.6%라는 거예요.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분양받아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단기 매도 시 1년 미만이 40%, 1년 이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미만은 40%,
2년 이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 속한 경우에 10에서 20%가 중과세 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중과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 그냥 어떤 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일까요? 다섯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지식산업센터는 뭐 주로 벤처기업, 뭐 연구소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 경우도 많고요. 또 보통 분양가 또는 일반 매매가에 60에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력 시세보다 좀 낮게 낮출받는 경우에는 90%까지 대출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최초 분양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은 취득세가 50%, 재산세는 37.6%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매의 경우 대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통 4에서 7% 정도 수익률이 나오며 대출을 받고 뭐 투자금 대비 수익률 따지면은 10에서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뭐 전면에 노출되어 있느냐, 뭐 노출된 부분이 넓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층이나 반향에 따라서 매매나 임대가격의 차이가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다섯 번째, 가격대가 다양하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는 한 건물에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물건은 1억 원 중반대부터 평수에 따라서는 10억 원 이상까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자금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는 이제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 이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다, 이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성수동,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집가의 변동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서울 지역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 및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수요의 증가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수익률도 좋고 규제가 적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교통입니다. 지하철이 가까울수록 좋고요.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연면적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전용률이 낮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용률이 낮다는 게 뭐냐면은 그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있는데 이 전용면적이 비중이 작은 걸 얘기해요. 이게 보통의 약간 오피스텔과 좀 다른 건데 전용률이 낮다는 거는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복도, 뭐 주차장 이런 면적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넓다는 거죠.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고려하면은 전용률이 낮은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양 물량 및 입주 물량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부동산 투자하실 때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와 분양 대행사의 말을 100% 믿지 마라.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분양 대행사의 말만 듣고 투자해서는 당연히 사기를 당하거나 되게 비싼 값에 안 좋은 물건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예산과 수익률을 미리 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성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깊이 있거나 인사이트가 있는 책은 아직 사실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뭐 워낙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상품이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들을 읽음으로써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을 이끼는 경제자유 자기기업의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